7.16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세상을 향한 왜곡된 분노로 자신과 상관없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듯 공격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반사회성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채 피해망상으로 다수를 공격한 최원종과는 동기가 다릅니다.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차별 범죄는 있었습니다. 이들을 미리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선 최원종 역시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눈을 감은 채 천여 명이 놀고 있는 여의도 광장을 향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서울 강남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피하는 투숙자들에게 흉기. 여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단 한 번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징을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을 제대로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특징들을 추려야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만큼이나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아요. 최근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무차별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 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약 8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처 뭐 편의점을 가든가 이런 외에는 동네 주변을 돌거나 뭐 지인을 새벽 시간에 이제 만나고 잠깐 만나고 한 20분 정도 만나는 사실 외에는 거의 뭐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최소 1년 이상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씨의 접견 대화록에서도 그의 고립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적 고립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제 묻지마 범죄자들이 보이는 이런 사회적 고립, 그 안에서 이제 극단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라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정화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극단화되고 이것이 어떤 일종의 사회적 분노까지도 이루게 되는 그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상동기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고립을 보인 경우가 약 71%에 이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도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아웃이라고 그러죠.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고립자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 씨, 그의 위험 신호를 알아챌 기회는 사실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신림역 사건을 언급했으며 구매한 흉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글을 본 한 이용자가 최 씨를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지만 사건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무슨 살인 예고라는 거는 뭐 0.1%도 관련성을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민원인 거죠. 살인 예고글이라는 얘기 그런 짐작을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든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한 거죠. 8월 3일 날. 추가 조사 예정이었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요새는 정신질환자들도 다 SNS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일단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는 정신질환의 기인한 이런 그냥 공포성 그런 이제 글인지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서현역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입원을 시킬 수도 있었겠죠. 3일을 일단은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 서현역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지해드릴게요. 씨 맞죠? 네. 아죠, 알죠? 사용하시죠? 서현역 관련. 네. 그 사건 관련 영상.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아, 자신이 이제 이렇게 불행한 데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분노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유사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었었고 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또 발부가 되었습니다. 살인 예고 후 범인이 직접 흉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이 협박글 올린 사람들이 뭐 미성년자의 장난글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흉기를 들고 문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일단 면담을 해보면은 면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신과 전문의한테 감정 촉탁을 하면 되는 거죠. 2019년 4월 새벽 시간을 틈타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그는 조현병 환자였지만 치료를 중단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처럼 최 씨 역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피해망상을 키웠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치료가 중단된 이들도 관리하겠다는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분당구 관할이니까 한번 이쪽으로 와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맞아요. 분당구 회원분은 이제 저희가 등록회원분을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저희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수많은 대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잠시 막 보도되다가 실제로는 시스템 개선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또 그냥 사그라든다면 저는 조만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서현역 사건 이후 세상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빈 씨의 가족은 8월 3일 그 날짜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얼마 안 됐을 때가 며칠 전이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예뻐해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올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인생의 꽃을 피워가던 딸이 8월 3일 그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오가던 서현역 인도에서 사고를 당한 지 벌써 20일. 아빠에게 보물 1호였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 뇌가 좀 문제다. 그 뇌를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아예 못했다는 거야. 수술도 못하고 입원실에 내놓았다고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여기서 끝나는 건가. 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10분. 아버지는 오늘도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혜빈 씨 가족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분노도 생기고요. 악도 바치고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3의 혜빈이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이 계속 억울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엄마는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도 많습니다.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고요. 미안하다고 그 아픈 순간에 엄마 아빠 생각을 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미안하다고. 지난 여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거리의 살인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됐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분노의 씨앗을 키우는 누군가가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맞춘 가석방 없는 종신형부터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나 치안 강화까지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말뿐인 대책으로 그치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고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제1사단 내부 사정을 알고 계신 분 또는 해병대 제1사단을 전역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1980년 2월 당시에 수도경비사령부 제10방공단에 근무한 장병님들을 찾습니다.